경주 내남 노공리 자주평화전원 그들은 점령군이었다. 여기 경주 내남 노공리 비극의 골짜기에서 이 나라 아픈 분단사를 헤아리며 별의 이름으로 명코바가 거듭 말한다. 그들은 점령군이었다. 1945년 여름 조선 반도의 골골마다 터져나온 해방의 함성과 반격을 덮고 9월 8일 존하지 중장의 지휘하에 인천으로 상륙한 미 육군 제24 군단은 점령군이었다. 9월 9일 조선 총독부 건물 앞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를 개항하고 건국준비위원회도 조선인민공화국도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다 부정하고 총을 거머쥔 그들은 내가 더 포고령을 발표하고 직접 통치를 단행했다.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 친일 관료, 친일 경찰, 친일 군인들이 대거 고용되어 점령군 정부에 부역했다. 그 부역자들에 의해 분단 정치 세력은 공고해졌고 그 부역자들에 의해 대국의 음모와 술수는 가려졌으며 1946년 10월 대구에서 불부터 전국으로 번져간 점령군 정부를 향한 거센 항쟁 이후 그 부역자들은 해를 거듭하며 무자비한 민간인 학살을 감행했다. 제결에 제이웃에 대한 학살을 감행했다. 지금 이 땅 바로 그 부역자, 그 학살자의 후예들이 미군은 점령군이 아니었다고 강변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제국의 대변인이 되어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켰다는 망언을 쏟아낸다. 분단과 자국민 집단 학살의 책임자들을 건국의 영웅으로 떠받들며 8월 15일을 건국절로 부르고자 한다. 몰상식으로 상식을 덮으며 멀쩡한 우리 시민 대중을 우롱하려 든다. 그러나 저 하늘 저 태양과 함께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고 지금 또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부역 세력을 앞세워 하나였던 결례를 남북으로 가른 이 제국의 전쟁광들은 이 나라 전시작전권을 틀어진 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에다 살상무기를 강매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전쟁연습을 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세균실험을 하고 어떻게 다 쓰이는지도 모를 방위비 분담금을 강제하고 코드가입을 은근히 종용한다. 심지어 우리를 저 간악한 일본에 굴종시키려 들고 이 땅에 사드를 박아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공고히 하려 든다. 그뿐인가 북녘 정부에 대한 오랜 경제 봉쇄로 세계 각국의 인도적 지원과 결핵끼리의 협력마저 차단하여 죄 없는 민대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저들의 계약을 어찌 모를 것이며 저들에게 간슬게 다 빼준 자들의 술수를 어찌 또한 모를 것인가. 서로 한턱속이 된 저들은 야만의 제국이 오래도록 건재하기를 바라겠지만 어림없다. 제국의 시대는 이미 서서히 저물고 있다. 몰락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다. 미 패권의 그늘을 벗어나 유라시아 모든 국가 간의 거리는 서로 조금씩 더 좁혀지고 있고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인류 문명이 태동하고 있다. 애창, 묵은 사고의 털로서는 내다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고 있다. 수탈과 폭력의 시대, 서로 죽임의 시대가 가고 서로 살림의 새 시대의 서광이 비춰오고 있다. 그렇다, 올 것이다. 아직은 비록 어슴푸레해도 사람이 사람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사람과 만물이 서로를 살리며 공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와야 한다.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 가야 한다.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동해 바다를 향해 줄기차게 흐르는 비탈 아래 저 형상 강물처럼 여기 우리는 오로지 그러한 시대, 그렇게 둥글고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박원현 동학분들의 발행과 김인현 만세분들의 발행과 이 산정성이에 넘어에 묻혀 계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발행과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상해에서 또 조선반도 곳곳에서 가까이는 우리 경주 교리 초보자집에서
이 나라 독립을 위해 예수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자금을 모으고 당략을 짜고 외교를 펼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전개한 분들의 그 애절한 바람을 모아 군당기에 저없이 떨어져간 모든 원원들의 피맺힌 바람을 모아 세월호 아이들의 바람을 모아 촛불 시민의 바람을 모아 8천만 개의 바람을 한데 모아 모아서 외친다. 가라 동맹의 허울이여, 가라 불종과 예속의 역사여. 우리는 거부한다. 남북 계려의 분단을 거부하고 저 강화란 대륙과 우리 반도의 분단을 거부한다. 그 분단을 강요하는 동맹을 거부한다. 계려에 대한 집단 학살 연습인 한미연합훈련을 거부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강압과 살상을 거부한다. 나누고 갈라서 적대하며 싸우고 갈등하는 그 모든 분단을 거부한다. 하늘과 땅의 분단, 사람과 만물의 분단, 너와 나의 분단을 거부한다. 그 어떤 분단도 다 거부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례를 향해 들어오는 광량과 우매와 치욕의 충고를 우리는 내릴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코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지긋지긋한 정오의 시대를 마침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끝장낼 것이다. 그리하여 결단코 1950년 여름 이 골짜기에 침묵한 미국이 미국이 다시는 없게 할 것이다. 이제는 결단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그 어떤 외세로부터도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점령의 총구와 마술을 뿌리치고 우리는 기어이 막힌 길을 다 허물어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다. 갈 것이다. 군사 분계선을 지나 대성을 지나 평양에서 내 결례를 뜨겁게 껴안을 것이다. 백두 영봉과 대마고운에 우뚝 올라서 결의 만세를 함께 외칠 것이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하나 되어 더 멀리 가자. 압록강 건너 산둥을 지나 할빈으로 가자. 발칼호를 지나서 모스크바로 가자. 베를린으로 가자. 국경을 지나 하클라마칸 산악을 지나 펜샨 산맥을 넘어 이스탄불로 가자. 베네치아로 가자. 지중해를 건너 카사블랑카로 가자. 전복선을 가고 전복선이 가고 노예 무역선이 가던 망망한 대서양을 향해 거기서 우리 새 세상의 창가를 부르자. 숨은 머리 우리가 가면 파란 눈의 저절도 올 것이다. 얼굴빛 살빛 검은 저절도 올 것이다. 동해 중에 서로 손잡고 잡고 늘어서서 이거를 향해 태평양을 넘어 아메리카를 향해 들을 또 우리처럼 사랑과 화합의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것이다. 서로 가고 서로 와서 분단 없는 하늘 세상을 이룰 것이다. 후비지는 형산 강물이여, 흙이여, 나무여, 풀이여, 구름이여, 지저귀는 새들이여. 용서하라. 우리 이제 비로소 그대들과 하나로 이어진 존재임을 절절히 깨우치며 참회한다. 욕망이 우리의 눈을 오래도록 가렸었다. 우리 모두 우매했었다. 지난 세기, 지지난 세기 우리 인류의 그 모든 우매함과 폭력성을 떨치고 세상 모든 것들은 서로 통일된 하나의 큰 존재임을, 크나큰 한 생명임을 아프게 깨우친다. 그렇다. 생명계의 분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너를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 남북 8천만 결의가 먼저 하나로 있고 통일하여 온 인류 온 생명의 새 세상을 맞을 것이다. 아름답고 큰 세상을 맞이할 것이다. 보아라, 저기 이미 그런 세상이 둥둥둥 밝아오고 있다. 쾌지나 칭칭, 쾌지나 칭칭. 2021년 7월 25일.
전주 평화연대. 예, 이것으로 오늘 다주평화선언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